결국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거잖아. 두 시간에 한 번씩 밥줄도 퇴근시켜야 돼. 진짜 이쁘다. 그치,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. 아, 이번 잡지요? 오! 원자력 화보에는 도도강창. 따뜻한 거밖에 네. 없어요? 아,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. 근데 더워도 차를 마시면 금방 차분해져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얼음물 저기 3다수 좀 치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쪽에 그림 보이죠? 저 머리 위에 추나 그림. 저게 네. 영화에 나왔던 그림이에요. 아, 작가님 저거구나. 네, 추나 작가님. 저희가 미국에 살다가. 학생이세요? 아니요, 저 직장인이에요. 동안이라서?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왠지 분위기도 딱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맞아요. 느낌? 네. 대학교 다닐 때 유럽 전체를 다 보내줬어요. 근데 독일어 대접 받으세요. 큰일 났어요. 시키다니까. 네, 그래서 세 번 정도 나눠 마시는데 안 마실 때는 배꼽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베레예요.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길었어요. 아, 맞죠. 중국도 그렇잖아요. 그렇더라. 엄지를 왼손에 받치고 네, 조금 밑으로. 네, 네 그렇죠. 이렇게. 너 잘하시네. 아, 귀엽다. 차 마시는 것도 좋아요. 네. 그래서 왼손에 받치는데 마실 땐 진짜 어른들 앞에서는 한 손으로 마시면 안 돼. 잘. 그리고 안계시네? 인사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? 그냥 가도 되나? 가보겠습니다. 아, 네. 착하고 계산해.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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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전 채식할 뻔했어. 저 영수증 좀...
카카오 택시. 와, 빨간 머리. 멋있다.